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브랭크입니다. 브랭크. 여기에 자구가 쏙쏙쏙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자구가 올라오고요. 옆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또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자구들 생산 많이 하죠, 그쵸? 저도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요 우리 프랭크, 대품이죠, 그쵸? 완전 큰 대품. 1세대입니다. 요 1세대 브랭크.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자랑 한번 합니다. 자구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쏙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비명을 한번 질러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기온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죠, 그쵸? 우리 집에 있는 1세대 요 멕시코 마리아도 손톱을 얼마나 예쁘게 자랑을 하는지 이런 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표가 오늘 또 깔맞춤으로 녹색까지 입었네, 그쵸? 멕시코 야생 마리아 이렇게 이름 나오죠, 그쵸? 보이시죠? 우리 집 대품들 한번 오늘 보고 가자고요. 에보니입니다. 원종 에보니. 손톱이 완전히 막 완전 저희 집에 이쪽 라인은 제가 대품도만 갖다 놨습니다. 원종 에보니 지금 칠하러 가고 있습니다. 금입니다. 원종 에보니 금물에서 이것도 팔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홍매화는 제가 어저께 우리 요 물을 좀 듬뿍 줬습니다. 물을 듬뿍 줘가지고 지금 날씨가 완전 봄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홍미아한테 그래, 니도 물좀 물어. 막 그쵸? 뭐물 조금 쪼맸는데 덜덜 어떻노? 물 물어 이러면서 물 줬습니다.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다비드도 색깔 참 이쁘죠. 그 녹색에 다비드가 요렇게 색깔을 또 예쁘게 입혀주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요 아이는 호주 말이죠. 호주 마리아도 지금 완전히 막 자랑을 합니다, 그쵸? 진짜 완전히 여기 색상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와가지고요. 오쪽 라인 이렇게 써보시면은 로블레드죠. 로블레드 입고 재가지고 얼굴이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희한하게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또 꼬집기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았네요. 얘는 얼려심철아입니다. 얼려심철아. 저 손끝 한번 보세요. 저 손끝이 진짜 완전히 너무 야단무치게 빨갛게 매니큐어 발랐죠, 그쵸? 진짜 우리 집 아이들이, 아유, 또 우리 여기 키핑장 강아지가 또 협찬을 해준다네요. 목소리까지 협찬 안 해줘도 되는데. 색상이 요즘, 너무 예뻐가지고, 그쵸? 이런 아이들도 자랑 한번 또 해줘야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물들었나, 또. 보시죠, 그쵸? 지금 보시는 것은 누다입니다, 누다. 누다가 수행이 예쁘게 예쁘게 잡혀있죠, 그쵸? 요 누다.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쪽으로 살짝 돌면은 얘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오로라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바이올렛 킹이고요. 아보카도 그린. 요렇게 보시면 저 뒤쪽에도 지금 이제 제가 보시면 얘는 도테랑이랑 수련이랑 바나나 민 있죠. 바나나 민을 제가 얘는 좀 잘라가지고 그쵸?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엄청 긴 기계에서 나왔어요, 그쵸? 오, 이제 봄이다 보니까 저기 보시면 텃밭에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려고 오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아이는 간도리스 철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얘는 이제, 택배가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요 아이들 조금 더 이제 물들여가지고 그때 됐어 이제, 택배 한번 또 시작 한번 해볼게요. 또 시집을 또 보낼 아이들, 그쵸?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보시면 진짜 예쁘죠? 간도리스. 예쁜 아이들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저요 아이들 이제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이제 간도리스는 예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간도리스. 요 아이는 조금 이제 완전 철화만 있어요. 이렇게 완전 철화만 있고요.
이쁘죠? 간도리스가. 그러면 간도리스 생얼 한번 보러 갈까요? 요 아이가 간도리스 생얼인데, 요 지금 보시는 간도리스보다는 더 색깔이 아주 아주 예쁘게 무리던 우리 간도리스도 있습니다. 요 아이는 서인재 복륜이죠, 그렇죠? 서인재 복륜도 한번 보시고, 샴페인도 한번 보시고, 라우리린제도 한번 보고 가자고요. 제가 여기 조한 다이엘이랑 패러독스를 너무 물을 안준것 같아요. 너무 굶겨가지고. 지금 이제 요 시집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간도리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간도리스 숲이 보이시죠? 요 아이도 라우리린제입니다. 라우리린제. 똑같은 사이즈는 결로에 의해 가지고 하나를 안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렌지 몰로 자연군생이고요. 요 기비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그쵸? 키워가지고,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기비가 몸까지 자랑한 거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쵸? 지금 한 무리도 기비. 얘는 제가 자연 군생을 따로따로따로 해가지고 심어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칼라미니 염자고, 그쵸? 칼라 염자 같은 경우는 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래에 보면 칼라, 염자 꽃인데요. 꽃이 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좀꽃 보이시나요? 제라늄. 제라늄도 지금 막 꽃이 피어있네. 저기 빨갛게도 피어있고요. 부스개 쳐박길수도 꽃은 피네요. 그렇죠? 요런 아이들, 이제 제가 요런 아이들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나눔도 하고, 요런 콜라타로 완전 대품입니다. 물을 살짝 줬습니다. 살짝. 너무 물고 파는 우리 이제 다육이들이라 가지고요. 요 아이들은 되게 커 보이죠?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화면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손톱 한번, 라인 한번 보시라고. 진짜 멋있죠? 창은 요 매력이에요, 그쵸? 요 매력에 붕덩 뻥뻥 빠지죠, 그쵸? 오늘 우리 집 아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그쵸? 진짜 예쁘죠? 이렇게. 아르케인도 얼마나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지. 아르케인이랑 저기 이제 샴페인이랑, 그쵸? 실루엣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실루엣 자연군생이에요, 그쵸? 실루엣은 한번 키워보시면 나중에 보면 색깔이 더 선명하고 예뻐요. 제가 진짜 수행이 예쁜 애들을 다 시집을 보내고 나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크네요. 요 아이는 기비 자연군생입니다. 제가 기비인 줄도 모르고, 그쵸? 요 아이를 희생을 시켰네요. 이렇게 희생을 시켰어요, 그쵸? 어머, 자구가 희한하게 나요.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구가 여기 모양새가 뭐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온대요. 그렇죠? 모양새가 찌그러져서 나오네요. 자연군생인 아이들. 이걸 한번 보자고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컸네요. 어머, 얘는 진짜 크네요. 그렇죠? 우주목이고요. 화면을 좀 작게 잡을게요. 너무 애들이 커버리니까. 지금 보시면 살구미인금입니다. 살구미인금이라 꽃대목. 꽃대목은 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약간에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지금 제가 꼬집게 해놨어요. 꼬집게 해놨고, 얘는 빛이 우리대. 진짜 예쁘죠? 요렇게 해서 한번 또 봐주세요. 색깔이 진짜 예쁘죠? 그쵸? 색깔이 진짜 예쁜 우리 집 아이들. 얘는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집 애아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자랑을 또 한번 합니다. 마오왕이죠, 그쵸? 마오왕. 요렇게 해서, 물 들어가는 해질녘에 너무 예쁜 우리 다육식물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눈맞춤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이 보시면은
철하죠, 그렇죠? 백봉 철하를 끝으로 해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기는 시연이네 캠핑장이에요. 아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 집 아이들이 예쁘네요. 진짜 예쁘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